나는 진짜 솔직히 소름 끼쳐요. 그냥 이번에 나오면 재밌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지 이번이라고는 상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3번, 4번 중에 있겠거니 상상 이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아 제가 조금 덜 알았나 봐요. 너무 건강하게 불렀나 봐요 제가. 자 놀랍게도 김수용 씨는 2번을 눌렀잖아요. 네. 탈락자와 원조 가수를 정확하게 맞췄네요. 바꿔서 정확하게 맞췄네요. 바꿔서. 야 2번 우리 서미 씨는 뻔했어. 23표로 한 표 차로 탈락을 면했는데요. 그 23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왜 불러요? 왜 불러요? 부르지 마요. 자, 김수용 씨, 차현승 씨. 차현승 씨 2번 눌렀고요. 그리고 그리 눌렀죠. 요한 용하 33번, 35번, 46번, 47번, 50번, 52번, 55번, 71번, 73번, 75번, 77번, 82번, 83번, 87번, 89번, 90번, 94번, 100번. 이렇게 23분이 투표해 주셨습니다. 아, 너무 떨어졌어. 아슬아슬했다. 와. 진짜 하마터면. 와, 어떻게 진짜 이러지? 저 진짜 떨어질 뻔했잖아요. 다행히 진짜. 저분 덕분에 살아남으신 겁니다. 박혜주 씨, 예. 진짜 너무 너무 고마워요. 아 찐팬이다 찐팬이다. 어떻게 해 진짜. 얼마나 고마워요. 저분이 24표를 가져간 덕분에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일단은 이제 네 라운드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현승이 상탈하시겠다고 했는데. 맞아요. 여기 노래하고 여기는 댄싱을 했잖아. 네. 거기다 집중하다 보면 노래 못 들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못 맞힐 수도 있지. 아이고. 맞아. 엄마 그래서 상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안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는 쉽지. 자 그러면